네, 오늘은 왜 불편한 관계는 반복될까의 저자 금선미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구독자분들에게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왜 불편한 관계는 반복될까의 저자 금선미입니다.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 작가님, 제가 이제 인터뷰하기 전에 여쭤봤더니 거의 이제 이 심리 상담을 20년 정도 네. 하셨잖아요. 네네. 어떤 상담들 주로 해오셨나요? 주로 제가 해왔던 상담은요, 처음에 뭐, 대학교 석사 때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심리 상담, 대학의 뭐, 학생생활 상담실의 연구원, 이렇게 했었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책에 썼듯이 이제 기업 상담자. 기업에서 상담을 한 14년 정도 했으니까요. 기업에서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했죠. 그러니까 뭐 임직원들을 하면 사무직, 기능직, 연구직, 이렇게 뭐 생산직 다양한 그 사교대 근무도 하시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아, 그럼 뭐 학부에서부터 심리학 뭐 이런 걸 전공하신 건가요?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요. 아버지가 은행원이 되라고 아, 그렇게 네. 말씀하시는 네. 덕분에 저는 사실은 전공은 경영학이에요. 아, 경영학을 경영하시구나. 전공하고 경영학을 전공했는데 제가 학교 교양 수업을 듣는데 다 심리학, 인간관계, 철학 주로 이런 것을 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은 그렇게 이제 교양 수업에서 교수님께서 그 강사 교수님께서 저한테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다, 이런 심리학에. 그래가지고, 그, 대니얼 골먼이 하는 그, 감성지능에 대한 그, 회의, 국내 회의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초대해 주셔가지고, 막 와, 주말에 그 석박사 또 교수님들이 계시는 그런 곳에 가서 학부 때도 이렇게 공부하고 그랬어요. 아, 정말 좋아하셨나 봐요. 너무 뭐랄까요? 행복했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뭐 책에도 썼지만, 왜 이렇게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지? 왜 자꾸 싸우지? 만나면? 그리고 뭐, 저 사람들 연인인가? 가족인가? 이렇게 관찰했다. 그런데 너무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조금 뭐 이제 그런 그 심리학이나 인간관계학 또는 철학이나 이런 책들을 많이 읽으면 알수 있을 줄 알았더니 거기 이제 우리 고전책 읽어보면 책 속에서 보면, 이게 이렇게 필독도서인데 장난 아닌데? 뭐 이런 별의별 내용이 다 있네 막 이런 생각 있잖아요. 막 부조리함 막 이런 거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호기심과 관심이 자꾸만 가다 보니까 교양 수업도 이렇게 듣다 보니까 교수님들이 레포트를 낼때 제가 낸 레포트가 되게 인상적이었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되게 관심도 많고 뭔가 이렇게 읽은 책들을 연결지어서 그렇게 써서 그 교수님들도 저를 그렇게 초대해 준게 아닌가 싶어요. 재밌었어요, 일단 가서. 그래서 이제 석사부터 이제 심리 상담 쪽을 하신 건가요? 그쵸. 아, 그 작가님 아까 뭐 이제 사람들이 왜 행복하지 않은지 궁금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작가님은 그 행복하세요? 지금 행복하죠. 아, 그러면 그 기업에서도 이제 많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네. 직장인들 상담을 해오셨잖아요. 네네. 직장인들이 왜안 행복한 것 같으세요? 직장인들이, 그러니까 직장인들이나 저나 이런 것 같아요. 누가 저한테 갑자기 질문을 하면, 순간, 지금 이 순간 저는 선생님을 만나서 이렇게 유튜브도 촬영하고 이게 되게 설레고 행복감이 들거든요. 물론 긴장도 돼요. 근데 직장인들도 제가 갑자기 질문을 하면 어리둥절하긴 하지만,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잘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나요? 약간 행복하지요라고 하는 건 순간의 사실 감정이거든요. 뭐 내가 행복하다, 불행하다. 그러니까 작가님은 어떠세요? 저요? 네, 지금 상태가 어떠실 것 같아요? 지금 저는 뭐, 아, 근데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불행하진 않다. 그치? 예, 행복하, 막 행복하다 이건 모르겠지만, 불행하진 않다. 불행하진 않다. 네. 그죠? 그러니까 막 행복하다라고 말하기엔 왜 주저스러워요? 아, 이게 행복에 대한 생각이 있잖아요. 막, 그치? 어린아이가 천진난만하게 막 웃고, 막 떠들고, 막 재밌게, 이런 거를 생각하잖아요. 뭐, 아무런 걱정과 근심이 없어야 되는 상태일 것 같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행복이란 어떤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한다는 거죠. 행복해라고 하면 뭐가 어째서 어떻게 이런 질문이 또 오니까 거기에 뭐
정의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쵸. 확실히. 네, 그쵸. 그러니까 아무 그렇게 쏘쏘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 네. 그래서 우리 기업에 계시는 분들도 그냥 이렇게 저처럼 지금 순간적으로 그냥 아이처럼 네, 선생님 그렇게 물어본 지금 이 순간 행복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지금 여러분도 저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아, 저 선생님은 뭘 믿고 저렇게 순간 행복하대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작가님처럼 말씀하세요. 불행하진 않고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이렇게. 그래서 그건 뭐냐면 자기만의 다 행복이란 어떤 기준이 있는 거예요. 틀. 그래서 그 기준에 내가 들어맞지 않는다 또는 당신이 질문한 당신이 묻는 행복의 기준에 내가 부합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거든요. 아, 그러면은 혹시 뭐 이제 기업에서 이제 상담을 많이 하셨다고 하니까 작가님께서 만나신 그 내담자라 했나요? 내담자 중에서 네. 아, 선생님 저는 너무 행복해요. 이런 직장인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 직장인을 상담하면서 상담의 효과, 성과로 그랬던 분은 본 적 있죠. 왜냐면 일단 심리 상담실에 오시는 분들은 일단은 현재 심리적 불편감이 있으시니까 오시거나 회사에서 심리 검사했는데 나만 뭐 이렇게 점수가 왜 이렇게 낮냐. 네. 또 그게 궁금하거나 아니면 가족 관계에서 어떤 불편감 또 상사나 직원 팀원들하고의 불편감 때문에 일단 오시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상태에 바로 질문했을 때는 다들 이렇게 표정도 그렇게 좋지 않고 그렇죠. 근데 심리 상담을 하면서는 어떤 결과적으로 아, 선생님 저 어제 엄청 행복했어요. 선생님 저 아까 끝내줬어요. 이렇게 말하는 순간은 있죠. 아, 그럼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변하게 되는 포인트는 뭔가요? 그 변하게 되는 포인트가 지금 이거예요. 저도 이제 책에도 왜 불편한 관계는 계속 반복될까? 그럼 나 언제 이 불편감이 해소될 거야? 이것 때문에 쓴 것처럼 어떤 포인트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얼굴이 쌩쌩해지고 소년 소녀처럼 말을 하냐면 자기 이제 저하고 심리 상담을 깊게 하면 할수록 자기 자신의 내면의 감정을 깊게 만나거든요. 때로 자기가 다 회피하였던 감정. 예를 들어 뭐 미움, 분노, 질투, 화, 막 짜증 이런 거를 저하고 아주 날것으로 깊이 만나요. 그러면 깊이 만나는 그 순간은 사실은 몸도 얼고 눈물바다가 되기도 하고 그런데요. 되게 희한한 게 실컷 울고 나서 상담이 마무리될 땐 얼굴이 환해지면서 눈물 자국이 있는 상태인데 아 이거 뭐죠? 그냥 마음 편해요. 아 이거 뭐죠? 선생님 개운해요. 이렇게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 그럼 혼자 시커 울지 뭘 굳이 심리 상담 가서 울고 개운해 울면 다 개운하지.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울면 다 개운했나요? 반복적으로 그 지점에서 울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울거나 반복적으로 느끼는 불편감을 심리 상담 전문가하고는 그 내면을 아주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주 정서적으로 한 발 한 발. 그러니까 그게 저도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뭐 의심하고 뭐 그게 뭐 대화한다고 될까요? 기업에 그 40대 그 팀장님 이상급은요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야, 그 쓸데없어. 대화한다고 뭐가 돼? 그쵸. 예, 대부분 그럴 거예요. 뭐 우아한 선생님 치마 입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그런 사람들하고 얘기해서 뭐가 달라져? 그쵸. 쓸데없는 짓 하지만 이랬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상담실에 상담사가 한 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대기업에서 상담사가 10명 이상씩 되고 있어요. 이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전에는 1만 명에 한 명의 심리 상담 전문가가 있었다면 지금은 심리 상담 전문가가 적어도 3천에서 5천 명에 한 명이 들어가고 있고 더 대기업들은 사실 1,000명에서 2,000명은 심리상담 한 명이 있어야 된다라고 지금 확대되는 추세예요. 이거 왜 그럴까요? 효과가 있으니까. 그렇죠. 임직원분들이 또는 팀장님 이상 또 제가 임원분들도 이렇게 지금 코칭 다니고 그러는데 해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와 내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감정을 이렇게 솔직하게 낱낱이 날 것으로 깊이 어둠의 동굴까지 들어가는 걸 하고 나니까 이렇게 깔끔해지는구나 명확해지는구나 이건 직원들한테 권해야 되는데 이렇게 변하시는 거예요. 아하.
그 지점에서 이제 사람들이 그 지점으로 가면서 네. 뭐 이런 거예요. 그거는 남녀노소를 안 가려요. 그냥 갑자기 그 순간을 만나면 이렇게 자유로워진다 그러죠. 네. 우리가 자유로워지면 어린아이처럼 하잖아요. 예를 들어 초등학교 동창회 가면 그냥 편하잖아요. 그쵸. 동창들 야야 이러면서 되게 편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소년 소녀의 그 나눔처럼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그 전문가한테 얘기하는 순간이 와요. 아주 이거 뭐죠? 너무 그래요 이렇게. 그럴 때 저가 아 네 잘 되셨습니다 이러는 게 아니라 그것도 순간이에요. 당신의 그 행복감도 순간이에요. 그걸 그대로 누리세요. 그리고 나서 오는 행복감이 오기 때문에 불행감도 또 만날 거거든요. 네. 왜냐면 심리상담 한번 받아서 다 말끔해지면 그죠? 그렇죠. 뭐 전 세계 지금 우리 다 행복하죠. 그렇죠. 네. 감정체는 엄청 네. 그 큰 나무를 아주 작은 장난감 도끼로 찍어가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끊임없이 감정체를 만나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작업을 하는 거다. 그래서 그 작업을 하고 나면 다들 생각지도 못한 심리적 개운함은 이제 사실 말로도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맞아요. 근데 얼굴에 드러나는 거예요. 낯빛이 편안해지고 행동이 가벼워지고 자기 몸에서 가벼움을 느껴요. 똑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그렇게 거의 이제 20년 동안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수만 명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쵸, 네. 수만 명을 그 상담을 하면서 네. 이제 좀 인간관계 이번 책도 인간관계에 대한 책이잖아요. 그렇죠.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하다. 네.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하면 이제 우리가 관계를 맺을 때 이제 상대방 때문에 네. 상대방 때문에 내가 불편해진다. 이렇게 탓을 하거든요. 저도 이제 온통 여기에 네. 상대방 누구 때문에 네. 내가 호구 잡혔다, 네. 누구 때문에 나 이랬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잖아요. 네. 이제 그렇게 때문에라고 하는 감정들이 올라오는데 사실은 그 순간이 기회예요. 왜냐면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존재하고 존재가 대화할 수 있냐는 거예요. 서로 인간 대 인간이 서로 대화가 되냐? 네. 어떤 대화? 정서가 오가는 대화. 그러니까 제가 이건복 선생님하고 이렇게 네. 기분이 어떠세요? 네. 근데 좋은 기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서운하고 나쁜 기분에 대해서도 부정적 감정에 대해서도 이렇더라고 이런 네. 느낌을 받았어 라고 그 정서가 오가는 대화를 편하게 할 수 있느냐 그게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는 인간관계에서 가장 편하고 가장 좋은 관계라고 할 수 있죠. 그 정서가 오가는 대화라는 거는 어떤 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네. 여러분이 친한 친구 있죠. 여러분이 속상하고 힘들 때 네. 누구한테 전화해요? 뭐 내 말을 잘 들어줄 사람한테 전화하고 그죠? 네. 그 사람 누구예요? 선생님은? 뭐 친구가 될 수 있겠죠? 네. 네. 그러면 그 친구한테 전화하면 선생님이 속상하거나 힘든 얘기를 해도 받아줄 거다. 들어줄 거다. 내 입장의 감정을 그대로 뭐라 하지 않고 들어줄 사람한테 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게 그대로 경청해주는 관계예요. 그게 그 우리 칼 로저스 인간 그 중심 상담의 네. 그 대가 칼 로저스 그 정신과 의사 선생님의 그거거든요. 경청하는 대상인가. 내 말을 있는 그대로 존재 그대로의 말을 들어주는가. 네. 그런 사람을 우리가 찾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서가 오가는 대화는 뭐냐면요. 내가 힘들고 지칠 때 또는 제가 잘 나갈 때 기쁠 때도 이런 내 기쁨과 긍정적 정서 부정적 정서를 그대로 편하게 드러내도 수용해주고 존중해주고 들어줄 거라는 그런 관계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한테 전화하는데 그래서 네. 되게 좋은 일이 생기거나 되게 나쁜 일이 생길 때 전화할 때가 잘 없는 거예요. 맞아요. 잘 나가도 전화할 때가 그쵸, 없고 맞아요. 못 나가면 못 나간 데로 네. 전화할 데가 없어. 네. 그래서 왜 무덤 가기 전에 세 명만 있어도 훌륭하다고 하는 게 네. 고지그대로 있는 그대로 들어줄 사람이 진짜 별로 없어요. 저도 이번에 책 내고요. 네. 이거 베스트셀러 됐다고 네. 너무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네. 네. 근데 잘못하면 네.
아우, 왜 이렇게 나대? 맞아요, 맞아요. 아우, 재수없어. 네. 아니, 심리 상담 전문가가 저렇게 자기를 막 이렇게 자랑질해도 돼? 이렇게. 이런 고정관념들. 아니, 그럼 어떻게 해? 책까지 냈는데. 네. 오죽하면 책을 냈어. 네. 저는 그래서 네. 이런 저의 진솔한 감정들을 너무나 이거는 자연스럽고 보편적이고 타당한 건데, 우린 그동안 고정관념과 체면 때문에 숨기고 살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드러내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네. 전화할 곳이 없다. 기쁠 때도 힘들 때도 전화할 곳이 없다. 그것을 자기를 탓하지 마세요. 네. 그럴 때 자기 우리 스스로를 만날 수 있는 기회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선생님 맨날 뭐 자기 심리학에서 자기 만나라 그러는데 네. 자기 만나면 어떤 변화가 있나. 네. 이렇게 자기 내면을 깊이 만나면 나중에 점점 더 내가 내 수용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내 주변에도 나를 수용해준 사람이 또 늘어나. 신기하죠. 네. 왜냐면 내담자분들이 네. 상담받고 나서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선생님, 제가 생각하는 게 좀 바뀌었나? 아니면 제가 마음이 편해져서 그런가? 제 주변에 조금 좋은 사람이 늘어나요? 이렇게 얘기해요. 아, 그 내가 나를 수용한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게. 네. 그 뭐 어떤 의미예요, 그게? 내가 나를 수용한다. 네. 자, 우리가 왜 아까 뭐 자랑할 거리 있을 때, 아니면 또 힘들 때, 어디 전화할 데가 없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나는 내 안에 있는 내가 이렇게 실수했을 때, 실패했을 때, 저는 온통 책에 실패담을 저의 실패담을 담았잖아요, 관계 네. 속에서. 그러면 실패한 나의 관계에 대해서. 나는 나를 들어줬나? 내 얘기를? 저는 보니까 그때 제 감정을 저한테 그대로 인정해 준 적이 없어요. 저는 저를 부끄러워했고 네. 싫어했고 네. 왜 번번이 너는 이런 관계를 하는지 저를 바보, 찐따, 미워했어요. 엄청. 네. 아니 그래서 뭐 전문가도 이러고 있는데 네. 안 그래요? 네. 그러니까 내가 조금만 네. 실수하고 실패하고 그러면 나는 나의 그걸 도려내고 싶은 거야. 안 보고 싶어. 나의 뭔가 부족한 면이나 그렇지, 이런 부족하고 것들을 부정적 감정. 이건 내가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거죠. 부정적 생각 이런 건 다 도려내고 싶어. 좋은 면만 보이고 싶고 네. 좋은 감정만 느끼고 싶고 네. 관계 속에서 내가 저 사람이 막 샘나고 싫어. 근데 그거를 들키고 싶지 않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나의 감정조차도 네. 비교하고 가리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만 집착하는 거죠. 네. 긍정적 감정만 와. 부정적 감정 숨어. 싫어. 저리 가. 이렇게. 그럼 이게 올바른 이제 올바르게 수용한다? 나를 수용한다라는 게 뭐 이런 건가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어떤 일을 하는데 뭐 큰 실수를 해서 뭐 내가 일을 완전 망쳐버렸어요. 그럼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는 야 너는 뭐 그것도 하나 제대로 못하냐? 뭐 너 왜 이런 일 똑바로 못하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수용한다는 의미는 뭐 괜찮아 뭐 그럴 수 있어 다음에 잘하면 되지 뭐 이런 건가요? 그 네. 바로 괜찮아 이 말이 안 나와요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봐봐요. 네, 괜찮지 않으니까. 그렇지. 네. 수용한다는 의미는 이런 거예요. 근데 보통에 네. 실수한다, 실패한다 그러면 네. 우리가 괜찮아, 너는 사랑의 존재, 개코도 들어오지도 않아. 그렇죠. 그 말이 1도 믿어지지 않아. 네. 저항감만 들어, 오히려. 네. 아우, 지는 다 가졌으니까 그쵸. 저런 말 불편하죠. 하는 거야. 네. 너무 불편해, 듣기 싫고 나를 가르치려드나 화가 나요. 근데 사실은 내가 뭔가 실수하고 실패했으면 네. 잘하고 싶었는데 그 속상한 마음, 실수해서 실패해서 화난 마음, 놀란 마음. 자, 뭐 이렇게 하고 싶은데 제대로 안 되면 어떤데요? 요 근래 뭐 실수하고 실패한 적 있어요? 속상하죠, 일단은. 계속 성공만 하신 것 같아갖고. 아니, 아니요. 저는 실패가 많습니다. 저도 실패가 많은데. 네. 네. 그 실패를 딱 네. 내가, 실패라고 내가 딱 인지하면 어떤데요? 인정하면은 이제 자책을 하죠. 약간 그죠? 열등감도 들고. 맞아. 네. 내가 실패했다 생각하면 자책 들고 네. 내가 부족해 모질라 네. 열등감 들고 네. 거기 안에서 계속 따리를 들죠. 아주. 그쵸. 네. 네. 막 움츠려가지고 역시 난 또 이래. 막 이런 식으로. 수용한다는 의미는 뭐냐면요. 내가 실패하고 실수했어야 했다. 네.
그러면 어 실패하고 실수했네 라는 그 부정적 생각을 있을 수 있죠. 네. 그 판단하는 나를 그대로 허용하세요. 그러면서 그 놀란 마음 아, 어떡해 나 진짜 되고 싶고 가고 싶었는데 아 지금 너무 놀랍네. 사실 너무 속상해. 네. 너무 화나. 갖고 싶은데 나도. 그런 내 마음에 되게 사실은 감정 위계가 있거든요. 층층이. 그거부터 내가 그대로 느껴주는 거예요. 사실 저도 관계에 대해서 되게 실패담이 많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처음부터 그 사람이 믿고 싫은 게 아니에요. 맞아요. 네. 처음에는 어떻게든 저 사람이 왜 저럴까 나를 들여다보고 계속 궁리해. 그리고 막 나를 탓해. 네. 근데 나를 탓하기 전에 제가 보라는 마음은 뭐냐면 갑자기 관계에서 불편해져서 너 놀랬지. 너 지금 너무 놀랬지. 버려진 줄 알았지. 그 버려줄까 봐 두려웠던 내 마음에 먼저 접촉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패해서 나 실패해서 계속 실패할까 봐 아파. 겁났잖아. 사실 그쵸. 덜컥. 네. 어떻게 해? 또 실패야? 네. 나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네. 이번에 뭐 결과 나와야 되는데 그쵸. 거기 그 마음을 덜컥 하는 그 순간 있죠. 어 지금 실패네 또. 나 너무 놀랬어. 어떻게 나 이러다가 계속 실패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무서워. 이 무서워하는 깜깜한 동굴 여기를 먼저 함께 있어줘야 돼요. 자기 수용이란 이 무서워하는 깜깜한 동굴 여기에 같이 머물러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깜깜한 동굴에 저벅저벅 걸어가면 질척거리고 힘든데 네. 지나가면 울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막 몸으로도 와 감정을 진짜 느끼잖아요. 여러분 몸에 변화가 있어요. 우리 몸에 감정은 다 쌓여 있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느껴줘야 되는데 대개의 경우 누구하고 전화해서 풀면 말하면 감정이 나간 줄 알아. 그쵸. 또는 술 먹고 담배 피면 감정이 나간 줄 알아. 네. 우리가. 네. 그리고 매운 음식 곱창 뭐 떡볶이 시켜 먹으면 감정이 나간 줄 아는데 그냥 그 순간 먹을 때 뿐이에요. 사실은 잠깐 보류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삼켜져서 그 감정은 네. 꿀꺽 삼켜졌어요. 또 실패하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은 실패하면 안 되라는 생각과 함께 여기 삼켜져 있어요. 얘가 언제 또 나오냐면 또 뭘 도전하라고 할 때 덜컥 나와요. 그래서 또 심장 뛰고 겁나고 떨리고 이거 들킬까 봐 우리가 조마조마 하거든요. 그렇죠. 네. 이게 반복이야 계속. 그러니까 이 반복되는 감정에 그 자동적 반응을 끊어주는 게 심리상담이에요. 이 자동적 반응을 우리가 계속하고 살거든요. 그게 끊는 그 첫 단계가 그럼 이제 수용인가요? 끊는 첫 단계가 수용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끊는 첫 단계가 수용이면 네. 엄청 좋은데 우리가 자기를 수용한다는 건 자신의 있는 그대로를 무조건적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게 쉽나요?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건 네. 무조건적 긍정적 존재 인정이에요. 오소 많이 들어봤어. 네. 난 있는 그대로 너한테 수용받고 싶어. 난 존재 그대로 너한테 사랑받고 싶어. 네. 이런 얘기 왜 그렇게 많이 해? 안 되니까. 그렇죠. 안 되죠. 종교에서 나온 문제인데. 잘 안 되니까. 그리고 네. 우리가 근데 어렸을 때부터 원하는 건 이거였어요. 무조건 나한테 조건 달지 말고 그대로 나 사랑해줘. 나 그대로 받아줘. 내가 키가 작든 어쩌든 생긴 게 어떻든 종교가 어떻든 인정이 어떻든 나 좀 받아줘였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인간으로 태어나서 세상에서 계속 감정적 상처 경험이 다 쌓여 있어요. 누구나. 누구나 뭐 무조건적 긍정적 그 좋은 경험만 한 사람이 네. 뭐 그런 사람이 없다는 없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은 각자 누적된 감정이 있어요. 그래서 관계를 하다가 보면 이 사람이 누적된 감정, 내가 누적된 감정이 서로 달라요. 다르죠. 감정의 양도 다르고 다른데 네. 각자 자기 걸로 자기의 선글라스로 해석을 해요. 맞아요. 내 시각으로 계속 그쵸. 그게 내 믿음 체계거든요. 그쵸. 내 생각으로 쟤를 딱 계속 평가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수용이란 자신의 네. 무조건적 긍정적으로 자기를 존재 인정하는 건데
그러면 무조건적 긍정적이라는 건 자신의 부정적 생각, 불편한 감정, 네. 그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는 계속 평가 판단 없이 해준다는 거죠. 근데 쉽냐고요? 아까도 작가님도 저절로 어떻게 돼? 부정을 하죠.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리고 자꾸 나를 왜 이랬나 돌아보고. 네, 그렇죠. 이거 뭐 어떻게 개선하나. 근데 이제 이 무조건적, 이제 긍정적, 이 존재 인정이 자칫하면 약간 자기 합리화. 내지는 이제 뭐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이제 이렇게 나아갈 수도 있지 않은 건가요? 아, 그게 행동으로 그렇게 드러날 때. 제가 무조건적 긍정적이라고 할 때 행동에 대한 얘기는 없잖아요. 네. 사고나 감정에 대해서 무조건적 긍정. 왜? 이미 감정적 상처로 인해서 그렇게 해석하고 있으니까. 이미 어렸을 때 태어나서 네. 경험한 또는 네. 조상 대대로 받았던 어떤 감정적 누적된 상처로 인해서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니까 그 생각과 감정에 대해서 무조건적 긍정적을 하는 거죠. 근데 행동. 내가 누구를 뭐 어떻게 했어? 네, 네. 타인을 막 이렇게 했어? 네. 나쁘게 했어? 네. 그거의 행동에 대해서 야, 무조건적 긍정적으로 존재 인정해? 그거는 다른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우리는 감정에 대한 얘기지.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일단은 어떤 일에 대해 자책감을 하는 순간 나는 이미 상처를 받은 거기 때문에 이미 상처받은 감정으로 네. 그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때문에. 있기 때문에 일단 한번 이제 뭐 인정, 치유 이런 걸 해줘야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한번 처음 실패했는데 내가 나를 이렇게 자책할 리가 있을까? 갑자기? 아니 처음 이 생에 처음 실패야. 네. 근데 갑자기 야, 너 왜 이렇게 이거밖에 못해? 이 못나나? 네. 넌 역시 그랬지. 이 자동 모드가 왜 돌아가는가? 우리는 저절로 학습이 됐으니까. 그런 사고, 네. 그런 이미 많이 반복된 이 기억이 강화될 만하게 네. 어떤 생각의 체계가 될 만하게 우리는 이미 프로그램화돼서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 자동적 반응이라는 거죠. 그런 줄도 모르고 하는 거야 우리가. 그럼 나의 감정에 대해서 이게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내가 지금 뭐 슬픈 건지 화가 나는 건지 약간 헷갈리는 경우도 있고. 맞아. 내가 이제 슬픈데 화났다고 잘못 생각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걸 또 이제 자기 자신을 속여서 약간 이걸 또 어떻게 잘못 인식하는 경우도 있고. 네. 좀 자기 감정을 뭐 제대로 인식하거나 네. 나의 감정에 대해 솔직해지는 법. 네. 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맞아요. 많은 분들이 이제 저한테 이런 질문을 기업에서도 하고 대학에서도 하고 뭐 네. 많이 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법원에서 뭐 가정폭력 가해자들을 대상으로 교정 프로그램 그럴 때 강의할 때도 네.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는데 보세요. 우리가 감정을 제대로 인식한다. 근데 제가 심리상담 전문가들도 데리고 워크숍을 많이 하거든요. 감정을 어떻게 느껴주는 거예요? 감정의 길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담자랑 어떻게 들고 들어가야 감정이 편편하다, 편해진다를 알 수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그런 훈련 프로그램들을 하는데요. 보세요. 감정을 우리가 처음부터 인식의 감정의 이름에 딱딱 이름 붙이기가 어려워요. 전문가들도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편안해지세요. 자기 감정 모른다고 내가 바보야 이런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제가 책에도 썼지만 우리가 그런 감정을 인식한다는 것이 이름 붙일 정도로 친숙하다? 내 감정의 정답을 탁탁 맞을 정도로 친숙하다? 네. 그러면 자기 수용이 많이 일어난 단계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감정은 사실 감정이라고 하면 크게 두려움이란 큰 덩어리 하나거든요. 네. 근데 세세하게 나눠진 감정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심리학 책에 세면 어쩌면 한 바닥에 다 감정 이름이잖아. 네. 감정 카드도 있잖아. 네, 맞아요. 그죠? 네. 그래서 내가 어쩔 때는 이게 환지 뭐 그죠? 그렇죠. 네. 그런데 그 감정의 이름을 모르겠다고 해서 여러분이 감정을 느껴주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감정 수용 잘하는 법 제가 요 작가님하고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네. 독자님들도 보시고 해보세요. 네. 자. 네. 감정을 이제 그 이건보 선생님의 있는 그대로 지금 감정을 한번 느끼는 걸 해볼게요. 네. 그래서 제가 편안하게 이제 네.
다리도 편안하게 네. 몸도 편안하게 이렇게 둔 상태에서 네. 지금 선생님이 이제 저하고 유튜브 촬영하고 이거 하시니라고 드시는 마음은 어때요? 지금은 좀 기분이 지금요? 어때요? 네. 책보다 훨씬 더 말씀이 좋으시구나. 아 그래요? 네. 오 좋다. 네. 네. 감사해요. 네. 이렇게 또 스트로크를 잘 주신다. 그래요. 그렇구나. 그러면 지금 선생님의 그 기분을 그대로 퍼미션 선생님한테 허락, 허용하는 거예요. 네. 선생님한테 지금 올라오는 생각과 느낌을 그대로 두고 선생님의 지금 감정을 그대로 느낄 건데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선생님의 몸에 불편한 곳이 어디에 있는지를 그대로 한번 몸속을 바라볼 거예요. 네. 의식과 의도를 몸속에 그대로 두세요. 그래서 네. 감정이 있는 곳에 네. 신체적 불편감이 옵니다. 네. 여러분도 해보세요. 네. 그대로 지금의 감정 자기는 난 이제부터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느낄 거야. 그 어떤 감정이어도 난 내 몸은 알고 있어. 네. 다 허용할 거야. 네. 자, 몸에 어디서 변화가 있습니까? 혹시? 지금요? 뭐 아픈 걸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뭐 이렇게 네. 뭐 어떤 것도 상관없어요. 네. 찌릿찌릿하거나 뭐가 뻐근하거나 어깨가 아픕니다. 어깨가 어디 어떻게 아픕니까? 오른쪽 어깨가 아픕니다. 자, 오른쪽 어깨가 네. 어떻게 콕콕 쑤십니까? 뻐근합니다. 아, 뻐근해. 네. 자, 뻐근한 오른쪽 어깨에 선생님의 의식과 의도를 두고 그대로 걔를 관찰해요. 어떻게 뻐근한지. 네. 아이고, 늘 하는 작업인데도 긴장이 되었구나. 그럴 때마다 내 어깨가 이렇게 뻐근해졌구나. 아, 몸은 이렇게 나를 알고 있었구나. 선생님의 의식과 의도를 걔를 관찰하는 거예요. 뻐근한 어깨가 어떻게 뻐근한지 그 수고하는 어깨를 바라보세요. 지금 어때요? 잠깐 고요함이 일었죠? 네. 어떻습니까? 마음을 얘기하는 거요? 마음이든 기분이든 뭐 생각이든 다 괜찮습니다. 아예 솔직히 말씀드려도 네, 솔직히 말해야죠. 네. 될 때까지 할 거니까. 네. 아 이게 진짜 근데 그 상담의 그 효과라는 게 갑자기 확 오는 느낌이에요. 왜냐면은 남이 보면 나는 저건 줄 알아. 제가 보기에는 왜 눈물을 나는지 알겠어요. 알겠어. 네. 어느 지점이에요? 이게 나조차도 몰랐던 그렇지. 이 나에 대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뭐랄까. 그 어떻게 보면 내가 나를 약간 학대하고 막 이런 그렇지. 거잖아요. 그렇지. 이런 거 내가 했어. 나를 인식하지 못한 거를 작가님께서 인식을 해 주시고 인정을 해 주시고 그걸 짚어 주시면서 내가 그것을 바라보게 되니까 어때요? 어깨가. 어깨가 조금 풀리는 느낌도 들고 그치. 조금 아 내가 너무 내 몸을 심하게 다뤘구나 그렇지. 이런 것들이 오면서 약간의 그 눈물이 날 수 있겠다 네 그게 확실히 왔습니다 그죠 느꼈죠 지금 몸으로 왔죠 네. 그래서 여러분 심리학 책에는 몸으로 이렇게 온다 이런 게 없으니까 여러분이 아유 그놈의 내면 접촉 뭔지 모르는데 이렇게 몸을 자각해서 감정은 불편한 감정은 여러분 몸에 신호를 줘요. 근데 우리가 고요히 머물러야 주는 거야. 근데 이 머무르는 걸 어떻게 하는지 모르네. 근데 전문가는 이렇게 가이드를 해줘. 가이드를 해보니까 그랬죠. 그래서 어깨가 이상해 뭐 이상할 줄 몰랐는데 찌릿찌릿 왔잖아요. 뻐근한 느낌. 그런데 뻐근한 느낌을 알아주고 바라보라고 했는데 그래 얘가 혼자 고생하고 긴장하고 살았던 거잖아요. 이 선생님이랑 저랑 지금 이거 촬영하기 전에 뭐 만난 지 지금 30분도 안 됐어요. 아무것도 짜지도 않았는데, 그죠? 그러면 선생님, 저는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이 사람이 그동안 얼마나 긴장하면서 수고롭게 이런 걸 준비하고 사는지. 매번 스케줄 관리하면서 자기도 모른 채 얼마나 많은 일을 효율적으로 하려고 동분서주 했는지 얘는 알고 있는 거지. 오른쪽 어깨는. 그걸 읽어주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기 감정 몰라도 지금 딱 느껴졌죠? 네, 느껴졌죠. 이럴 때 대기업 임원님들도 울컥하는 거야. 그렇죠. 얼마나 더 울컥하겠어요.
이렇게 왜 뭐 네. 전무님 사무님 누가 알아줘 감정을. 그쵸. 저분들은 엄청 많이 버니까 그쵸. 회사에서 차 주고 다 주니까 네. 맨날 행복한 줄 알거든. 좋은 거 비싼 거 먹고 그쵸. 아니야. 이렇게 어깨가 무겁고 마사지로 풀어도 풀어지지 않는 감정들이 있다고. 근데 이 내면을 누가 촉촉히 만나주냐는 거예요. 네. 그럼 이 작업을 그럼 오늘 한 번 했다고 이 작가님이 앞으로 어깨가 안 아프냐. 어깨 아픈지도 몰랐어 사실. 그렇죠. 예. 이거 찍으면서 이분은 몰랐어요. 네. 근데 보세요. 자기를 수용한다는 건 이렇게 인식하는 거야 이제. 면밀히 자기 몸에 대해서 네. 자연스럽게 지금 에너지가 어디 흐르고 있는지 다 느끼고 하는 거예요. 그죠? 되게 순간인데 저랑 이거 한 지 2, 3분도 안 됐는데 네. 뭔지 알 것 같다고 하셨거든요. 네. 선생님의 내공이 느껴지는. 전문가죠, 저. 네, 확실히. 확실히. 네. 그래서 상담 아무한테나 받으면 안 돼요. 네. 클래스의 차이를. 딱 느꼈어요? 느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네. 직접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 서울대에서도 네. 서울대학교 대학원생들에서 심리상담 전문가가 되려시는 분, 또 이렇게 전국에 뭐 심리상담 센터장 뭐 이렇게 이미 전문직에 계시면서도 이렇게 내면의 길을 진짜 느끼고 싶은 분들을 체험적으로 지도하고 있거든요. 슈퍼바이저로. 네. 네. 그래서 이것은 직접 해봐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이건복 선생님이 저라는 사람을 자꾸 만나서 이걸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럼 일상에서도 이제 혼자 하는 거야. 그럼 그 혼자 이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뭉친 에너지, 뭉친 네. 감정을 자꾸 만나고 풀어주면 어떻겠어요? 그냥 뭐 아이처럼 사는 네, 거지. 그쵸. 막 이렇게 기쁠 때는 아 이랬다가 슬플 때 울고 그런 게 자기 수용이거든. 아. 그게 엉 울어도 창피하지 않은 거야. 왜? 자기 안에 타당화가 딱 되니까. 울만해? 아니 우는 게 뭐 타인을 민폐 주는 거 아니잖아. 그렇죠. 왜냐면 제가 기업에서 상담해보니까 네. 남자분들의 눈물이 엄청 깊더라고. 나는 진짜 가슴이 텅 무너지는 눈물을 경험했어요. 한 번도 잘 울은 적이 없대. 왜냐면 네. 우는 게 아니라고 들었대. 아무 데서나 울면 안 된다고. 근데 제가 이렇게 감정을 읽어주고 이 몸의 작업을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벽을 팍 치고 주먹으로 벽을 팍 치더라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눈물이 아주 한참 오래 참은 눈물이 흐르는 남자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정말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정말 너무 고통받고 살아. 안타까워요. 저는 그래서 지금도 기업에 네. 그 임직원분들 이렇게 뭐 연수원에 가서 자기 이해 관련해서 이런 내면 접촉 프로그램 저 많이 진행하거든요. 최대한 이거를 자기 혼자 할 수 있도록 네. 되게 많이 열변하고 그렇게 하는 편이에요. 도움 주려고. 제 인스타에 보면 그런 것들 많이 나와요. 그래서 네. 기업에서 강의하고 막 그분들하고 활짝 웃으면서 막 찍고 이런 게. 왜냐면 그분들이 그 순간이 제일 좋았다고 만족도에 써서 내는 거야. 처음엔 제가 이렇게 좀 약간 야무지게 보여요? 야무지게 보여갖고 네. 되게 막 이렇게 강의만 하고 고지식하고 네. 가르치기만 할 것 같았대. 네, 네. 근데 제가 이렇게 몸을 가지고 마음을 딱 풀어주고 읽어주고 그러니까 완전 선생님처럼 반전을 느낀 거야. 그래가지고 잘 나가요. 네, 아 그러실 것 같아요. 네. 저 자랑 엄청 하죠. 이런 게 자기 수용이에요. 자랑할 수 있는 건 자랑하는 거. 못하고 이렇게 실패, 관계 실패해서 실패다 이렇게 가득 적었잖아요. 네. 실패는 실패대로. 뭐 어쩔 거예요. 네. 그 이제 책에서 이제 네. 그 앞서가는 사람일수록 이제 유독 감정에 신경을 쓰더라. 네. 이제 그게 이제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뭐 기업의 임원분들 만나면서 네. 상담을 느끼신 거죠. 이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네. 기업의 뭐 임원분들도 있으시지만, 그러니까 또 뭐 사실 앞서간다는 사람들을 뭐 대학 총장, 변호사, 네. 회계사, 의사, 뭐 기업의 임원 네. 이런 분들만 또 앞서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고정관념일 수 있는데요. 아무튼 사회적으로 봤을 때 많이 지위가 높고 부유, 풍요를 갖고 계신 제가 만난 그런 이제 분들을
심리 상담하면서 제가 경험한 게 뭐였냐면요. 일단 이분들은 인정을 빨리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들도 종류가 있어요. 네. 약간 이렇게 막히신 분, 또 개방적이신 분. 네. 참 안타까운데 여기 또 사람은 다 부류가 약간 똑같이 컵에 물이 있어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 기업에서 심리상담 전문가 코칭을 붙여줬어요. 네. 임원한테. 네. 그러면 그 어떤 임원분은 어우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저 심리적으로 많이 가르쳐 주십시오. 악수하면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자기 걸 다 개방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아, 저 이런 거 필요 없는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그 시간을 정말 그렇게 아깝게 때우고 가시는 분도 있는데 제가 경험한 그 조금 많이 그렇게 사회적으로 가셨던 분들은 일단 개방적이다. 개방적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전문성에 대해서 열려 있는 거예요. 내가 기업에 있던 또는 회사에 또는 학문에 이런 것에 탑이면 다른 분야의 전문성도 되게 인정하는 그 개방성이 높아서 그분들은 자신의 심리적 불편감, 예를 들어 제가 기억나는 어떤 교수님은 연세도 많으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난 내 생에 내가 심리 상담 받을 줄 몰랐어요. 그런데 선생님이랑 만나서 야 내가 이렇게 60평생 내 몸과 마음을 너무 안 보살핀 것 같다고. 내가 이 상담 받으면서 깨달은 게 자식들이 더 늙기 전에 자기의 감정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관리하면서 가야 된다는 거 이거는 전해줘야겠다. 또 제가 만났던 사장님들도 해외 출장이 되게 바쁘신데도 해외에서 줌으로 화상으로 심리 상담을 하듯이 철저하게 그 상담 시간을 챙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그때 이렇게 아까 작가님처럼 자기 감정을 만나는 걸 경험했어요. 그런 두려움에 들어가서 흠뻑 자기 감정을 경험하고 울고 막 작업을 하고 나서는 선생님 내가 이걸 20, 30대 알았으면 내 사업이 어떻게 됐을까? 와 내가 이걸 아이를 낳기 전에 알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지금이라도 알아서 너무 다행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심리적으로 내가 불편할 때 이런 것들이 나한테 반복됐구나 이러면서 챙기는 거죠. 예를 들어 이분들이 회사에 법률적으로 불편함이 있으면 법률 자문을 구하고 세무적으로 불편한 게 있으면 세무 자문을 구해요. 그런 것처럼 자신의 심리적으로 불편한 것들이 있으면 심리 자문을 구해서 거기에서 빨리 나와서 객관적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하는 그러니까 문제 해결 중심도 심리적인 것도 그렇게 개방적으로 한다는 걸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굉장히 아니 그래서 자식들만 하는 게 아니라 친인척, 조카들 것까지 상담비를 대주면서 하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면 작가님도 경험해봐서 아시겠지만 내가 내 몸에 대해서 잘 몰랐네. 내가 내 감정에 대해서 인식을 안 해줬네. 근데 이렇게 느꼈더니 뭔가 이렇게 뭉클 올라오는 감정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올라온 감정을 하나하나 선생님하고 수용하면서 자기의 이해가 깊어지거든요. 사람이 자기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왜냐면 저기 작가님도 보니까 책을 엄청 읽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유튜브 채널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깨달은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을 만나도 그렇게 떨리거나 그죠? 네. 그렇게 안 갖는 것들의 수많은 시행착오들이 있었듯이 이 감정적인 것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단축시키거든요. 왜냐면 우리는 인생에서 우리 인간이라는 이 우리 유기체는 감정을 계속 느끼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왜? 이미 무조건적 긍정적인 그런 존재 인정 단위에 대해서 이미 상처들을 갖고 있다. 그 통합되지 못한 감정적 상처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감정들을 너무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른 나이에 통합할 수 있다면 조금 더 편안하고 자유롭게 감정을 하나의 바다 파도 타듯이 타면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럼 이제 그 감정적으로 건강한 상태라는 게 뭐 어떤 건지 여쭤보고 싶은 건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뭐
엄청 좋은 일이 있든 엄청 슬픈 일이 있든 그게 뭐 잘 드러나지도 않고 그냥 뭐 덤덤하고 그냥 뭐 감정의 기복이 크지 않다라고 할까 그런 상태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 이런 게 건강한 건지 아니면은 막 기쁘면 뭐 엄청 온 세상을 다 얻듯이 기뻐하고 슬프면은 막 세상이 떠나가듯이 막 슬퍼하고 막 이렇게 다 표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어떤 분이 건강한 거예요, 감정적으로?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질문을 주신 게 네. 그동안 깨달음에 관한 많은 작가분들이 네. 그죠? 네. 그런 얘기들을 주셔서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그죠? 네. 뭔가 정말 정말 다 네. 이렇게 수용하면 고요해지기 때문에 감정에 요동 안 쳐 이렇게 네. 말하시는 분도 있고요. 네. 또 진짜 내가 자유로우면 나의 있는 감정을 아이처럼 다 표현하는 거야 이렇게 하신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또 분별하려고 하고 있다고요. 이 분별하려는 우리의 생각, 늘 더 좋은 것이 있을 거다. 그쵸. 더 옳은 것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의 그 믿음 체계에서 이 질문이 온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건복 선생님도 늘 모든 곳에서 어떤 게 더 좋은가, 옳은가 이 생각을 늘 하고 사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어떤 전문가는 가만히 있는 거래. 어떤 전문가는 막 표현하는 거래. 그럼 어떤 게 옳아? 구독수 많은 사람이 옳은가? 판매수 많은 사람이 옳을까? 연구 논문 많이 쓴 사람이 옳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왜 여러분이 자기 몸으로 자꾸 자기를 인식하라고 하냐면 네. 어떤 유기체는 자기 감정이 기쁠 때 그것을 기뻐요 라고 웃으면서 활짝 웃으면서 표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성향이죠. 기뻐요. 기쁩니다. 라고 기쁨을 속에서 느끼면서 그 기쁨과 슬픔에 대해서 그냥 분별 없이 그 고요함을 또 선호해서 더 표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표현의 자유는 누구에게나 있는 건데 우리는 이제 그것을 자꾸 더 옳다, 그르다, 더 좋은 게 있을 거다라고 분별한다는 거죠. 분별하기 전에 사실은 여러분 각자가 그 단계 가보면 경험하시는 게 있거든요. 네. 근데 최종의 단계는 이래 이렇게 말하기가 조심스러운 게 뭔지 알아요? 그러면 내가 최종인가? 저는 그걸 확신할 수 없거든요. 제가 인생 다 살아본 것도 아니고 제가 감정이란 파도를 아직도 만나면서 사는 유기체예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누구도 확신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이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거지. 그렇죠. 뭐 요동을 치냐 안 치냐 이런 거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네, 요동 치냐 어떻게 표현하냐. 아우 쟤는 네. 까불어. 쟤는 고요하니까 쟤는 명상 많이 했으니까 쟤가 오라. 이러지 않다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깔깔깔 웃으면 천박하다. 이게 다 고정관념이야. 웃기면 웃어야지. 웃기면 웃어야 되고. 네. 그지 않아? 맞죠. 눈물 나면 울어야 돼요. 근데 웃기지도 않고 눈물도 안 나는 사람이 있어. 네. 그런데 그 사람은 그 상태가 좋대. 그것도 인정이라고, 오케이라고. 이게 더 중요하다고요. 거기에 우열이는 없다. 우열이 어딨어. 감정은 옳고 그렇다. 좋다 나쁘다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대로 관찰해주면 사실은 얘는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거기에 이름표를 붙여서 네.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네. 우열을 가리려고 그러지 우리가 그쵸, 자꾸. 그쵸. 아니 우열을 가렸으면 그러면은 네. 웃는 것도 그냥 존중해야 되는데 깔깔깔 웃는다고 또 천박스럽다 그러고. 그거 이상하지 않아? 그러네요. 그게 논리 안 맞지 않나요? 본질이 중요하다는 거지. 네. 그리고 어느 누구도 아직 죽었다 깼지 않았는데 신이 아닌데 감정의 끝은 이거야 라고 누가 할 수 있어요? 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저도 뭐 명상도 하고 이런 사람이지만 그러니까 저도 이런 피드백을 많이 듣거든요. 뭐 선생님은 맨날 이렇게 고요해요. 그래서 제가 아닌데 나 여기 지금 장난 아니야. 오늘 아침에도 한바탕 하고 왔거든. 네. 근데 선생님 굉장히 밝고 고요하고 뭐 이렇게 약간 유머러스하대. 근데 나는 그렇게 표현하는 거야. 왜? 내 안에 나는 그거를 느껴줬어요. 사실 저 오늘 여기 오기 전에도 네.
아침에 별로 안 좋은 일이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응. 네. 그러니까 나는 좋게 그냥 네. 이거 좀 도와줄래요? 그랬더니 네. 네. 그분이 그런 상태가 아니었나 봐요. 아, 거절을 하셨군요. 그냥 거절을 하면 참 좋은데 아직도 아름답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 네. 아, 왜 지금이야? 이러는 거예요. 아, 갑자기. 아. 그러면은 그거를 여러분 저는 옛날에 어땠는 줄 알아요? 아, 왜 지금이야? 그 목소리 톤 이렇게 높이 올라가면 그 소리를 들으면 제가 어떻게 했냐면 거봐. 나는 존중받지 못하잖아. 거봐. 난 내가 말하면 누구도 날 도와주지 않아. 거봐. 저 사람은 어? 내가 SOS에도 나 이용해 먹게만 하고 도와주지 않아. 뭐 이런 식으로 거기에 이렇게 소리 지르면 같이 소리 지르고 네. 같이 소리 질러. 바봐 죽겠는데. 네. 같이 소리 지르고 어? 왜 그러냐 그래서 막 티격태격해서 막 울고 나와. 그런데 그럼 선생님 언제 어떻게 해요? 어, 그분은 그분 상태에서 오늘 뭐 안 좋아서 이렇게 소리가 났어요. 근데 제가 어떤 줄 알아요? 아이고 저 사람이 이걸 꼭 해줘야 된다는 또 부담이 올라왔나 보다. 아이고 그런 거 아닌데 그냥 못하면 못한다 그래도 내가 그러면 알겠어요 이러고 말 건데 그게 안타깝지. 그 사람의 그 모습은 안타깝지만 내가 거기도 아. 이래라 저래라 하지도 않는 거야. 근데 나는 예전처럼 울거나 무섭거나 짜증나거나 이런 감정은 없는 거지. 그냥 어, 되게 바쁜가 보다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고 나왔네. 옛날 같으면 한 판 했어. 한 판. 그쵸. 보통 한 판 하죠. 그러면. 네. 그치? 예, 보통 한 판 하죠. 그래서 자기 수용, 자기 감정을 만나면 만나주면 이 꺼리가 덜 생겨. 왜? 트리거로 안 올라와요, 여러분. 전혀 안 올라와요. 근데 제가 여기 오면서 운전하면서 네. 이제 전화를 했어요. 네. 왜냐면 그분의 그 상태는 아직 이제 그분도 감정을 만나가는 단계니까 전화를 했어. 네. 아, 저 이제 촬영 가는데 아침에 내가 꼭 해달라고 생각이 들었나 봐. 그랬더니 되게 멋져 보여. 목소리가 이렇게 잦아들었어. 네. 그런 거 아니야? 그래서 어, 그런 거 아닌데 그냥 나 이래 바빠서 못해 이렇게 말해주세요 이랬죠. 이러고 끊고 되게 아름답죠. 교과서에 나올 대화가 집안에 한 명만 이렇게 스위치할 수 있다면 가족의 패턴이 바뀌어요. 예전같이 내가 이렇게 미친 여자처럼 같이 안 싸우니까 어때? 싸울 일도 없고 아침에 고성도 없고 그쵸. 뭐 정서 그런 게 없는 거야. 그리고 여기 왔어요. 저. 그러니까 이렇게 뭐 심리상담 전문가가 산다고 그 집이 늘 고요하지 않다. 네. 또 나만 심리상담 전문가지 우리 가족들은 명상을 하거나 심리상담에 깊은 조예가 없다. 오히려 더 저항한다. 더 안 좋아요. 네. 아,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제 감정 문제가 곧 인생 문제라는 그치. 말씀하신 거죠? 왜냐면 혼자 사는 사람도 늘 직장에 어차피 나오잖아. 그렇죠. 그럼 사람하고 부딪히면 감정 생기잖아. 네. 가만히 혼자 있으면 어때요? 별로 감정이 없나? 있긴 있죠. 그때는 어떤 감정이 있어요? 혼자 있을 때요? 어. 뭐 외로움이 생길 수도 있고. 그거 봐. 아니면 뭐. 또 어떤 감정이 있어 혼자 있을 때? 뭐 무서운 감정이 생길 수도 있고 갑자기. 그치? 네. 어느 날 갑자기 혼자 무서울 그쵸. 때도 있죠. 예. 예. 되게 혼자 살고 싶었는데 어느 날 혼자 있는 게 너무 무서울 때 있지. 네네. 그리고 아우 나 사람들이 있느라 너무 귀찮아 이랬는데 어느 날 너무나 고독하고 외로울 때 있죠. 그렇죠. 살아있는 한 이런 감정을 늘 느낀다고 우리가. 그래서 감정 문제가 곧 인생 문제라고. 아... 이해됐어요? 삶에서 감정을 떼놓을 수가 없어. 떼놓을 수가 없어. 관계 속에 있든 사회 속에 있든 아니 다 떨어지고 섬처럼 혼자 가도 비행기 타고 혼자 어디 해외여행 가도 감정이 있잖아. 네. 그래서 그 우리가 이 감정을 잘 다룰 수만 있어도 우리의 삶은 훨씬 더 행복해지고 훨씬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감정을 우리가 그래서 이제 다룬다 그러면 우리가 약간 이 감정을 잘 알고 이미 요리하고 지배할 것 같은데 네. 사실은 감정을 제가 만나보면 만나볼수록 네. 요리하고 지배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뭐예요? 그 우리가 이렇게 감사합니다 하고 수용해야 되는 거야. 아, 내가 이걸 내가 뭐 컨트롤 얘를, 다루는 게 아니고 그렇지. 내가 얘를 얘가 통제하고, 나를 컨트롤하고 있었구나. 그렇지. 어, 맞아. 그걸 깨달으면 네. 되게 겸허해져. 아. 그래서 어떤 감정이 온다? 그럼 전 어떤 줄 알아?
아, 올 것이 왔구나. 내가 경험해야 될 감정이야. 아, 이 감정을 지나면 또 나는 어떤 네. 성숙의 단계에 있을까? 이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봐봐. 그렇게 어릴 때부터 감정에 대해서 다스린다. 네. 어? 나도 막 네. 종교도 있고 이래서 엄청 네. 다스리려 많이 다녔는데. 네. 전문가가 돼서도 못 다스리다고? 맞아요. 그치. 그러니까 감정책 아직도 나오는 거 아니에요? 자기계발서 아직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건 뭐예요? 아, 우리가 뭔가 통제하려고 하면 안 되는 대상이구나. 뭔가 자꾸만 이해하고 수용하고 뭔가 경청하고 공감하고 뭔가 통합적으로 안으려고 가야 되는 대상이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그 감정을 이제 관찰이라는 돋보기로 들여다보는 방법이 있다고. 이거 어떻게 하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질문해 볼게요. 네. 그러면은 작가님은 네. 일주일 동안 조금 뭐 마음이 괜찮았어. 그럼 네. 주말에 어떻게 하고 계세요? 쉴 때. 꼭 주말 아니어도. 쉴 때요? 응. 쉴 때 어떻게 하고 쉬어요? 행동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행동. 보통 뭐. 뭐 하고 있어요? 뭐 음악을 듣거나 책을 보거나. 그럴 때 어때요? 네. 일주일 편안하지? 네. 보통 그때도 책을 보구나. 저는 쉴 때 책을 봅니다. 그러니까 엄청 책 네. 대단하세요. 책을 좋아합니다, 저는. 네. 진짜 엄청나다. 아, 그러니까 저는 성향이 가만히 있지 못하겠어요, 일단. 뭘 해야 돼? 예. 네. 그래야 편안하구나. 예, 네, 그쵸. 이 마음이 그냥 모르겠어, 감정이. 가만히 있으면 힘들게, 다. 네. 가만히 있는 게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은 뭔가 약간, 아, 이게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런 느낌이 들고 약간 좀 게으른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생기면서, 아, 뭐, 가만히 있으면 뭐하냐, 아무것도 안 하면 뭐하냐, 책이라도 보자. 그렇게 되죠. 네. 지금 그 생각의 프로세스의 밑면은 아까랑 똑같죠. 무엇을 할 때 우위가 있다. 그렇죠. 예, 그렇죠. 우열을 또 가리고 있죠. 네, 네.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그래도 생산적으로 낫다. 효율적으로 네. 뭘 하는 게 낫다라는 선생님의 생각. 그러니까 그쵸. 그 생각의 체계는 굳건하지 이렇게. 그렇죠. 쉴 네. 때도 나오고 아까 네. 감정을 느낄 때도 나오고 네. 이렇게 유튜브 촬영할 때도 나오죠. 네, 네. 그래서 그거를 그 믿음 체계라고 하는 거야. 아주 굳건해. 그래서 선생님이 평일에 네. 가장 편안할 때, 좀 일상의 일이 잘 됐다고 느낄 때는 책을 보고 음악을 듣는 편안하다 그랬어요. 네. 마음도 편안하고 네. 쉬는 것 같고. 네. 그러면 일이 좀 안 됐어. 네. 아니면 좀 스트레스가 있어. 이럴 땐 주말에 어떻게 쉬어요? 스트레스가 있다? 주말에? 어떻게 쉬어요? 주말에? 산에 갑니다. 산에 가서 한번 세상을 내려다보고 세상을 내려다보고 다짐과 결심을 하고 다시 내려오죠. 아, 그렇구나. 네. 주로 스트레스가 있고 마음이 불편할 때 산에 가시는구나. 그렇죠. 네.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 네. 그래요. 뭔가 새로운 마음가짐. 그렇지. 그러면은 네. 작가님이 네.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조금 불편하다 그러면 산이라는 뭐 트레킹이나 산책을 네. 나간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산책을 어느 날은 내가 불편한지도 모르겠는데 산책을 나가고 있어. 네. 그럼 그거 자체가 내가 뭔가 좀 스트레스가 있고 생각할 거리가 있고 불편한 뭐가 있는 거네. 그럴 때도 산책을 합니까?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거는 뭐 아니 그렇다 뭐 아예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그 뭐 100% 연관돼 있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러진 네. 않아.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관찰이라는 돋보기로 이걸 할 때 그 에릭 번이라는 교류 분석 상담 네. 했던 정신과 의사는요. 네. 사람들의 그런 어떤 그 마음은 행동으로 관찰이 가능하다라고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네. 작가님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안 하면 뭐 안 될 것 같대. 네. 그래서 주말에 뭐 이렇게 책 보고 음악 네. 듣고 네. 다들 뭐 유튜브 보고 지금도 지금 유튜브 보고 네. 계신 독자님들 네. 네. 감사해요. 네. 네. 그래서 그렇게 보고 계시는데 네.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보면서 마음이 편안한 상태면 참 좋거든요. 근데 이렇게 다 보고 나서 내일 출근을 하려면 네. 되게 내가 잘못 살았다, 불편하다, 비효율적으로 했다, 네. 나 또 이랬네. 네. 이렇게 후회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어때요, 작가님은? 제가 이번 연휴 때 그랬습니다.
연휴 때 왜? 어떻게 보냈는데? 첫날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그랬구나. 네. 그런 거. 네. 보세요. 그렇게 네. 작가님은 아무것도 안 했다는 생각, 네. 그런 행동이 관찰될 때 네. 후에 불편감을 경험하죠. 그렇죠. 응. 관찰이라는 돋보기로 자기의 행동만 관찰해도 네. 자기가 지금 현재 어떤 감정 상태에 있는지 뒤에 가면 이제 후회라는 감정을 하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면. 그렇죠. 네. 근데 지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지 알았죠. 하루가 지났으니까요. 그 하루 동안 아무것도 안 할 때는 어떤 네. 상태였어요? 아, 그때는 뭘 해야지라는 생각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편한 상태였죠.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마음의 상태는 사실은 행동으로 드러나는데 우리가 그게 드러난 줄도 자기한테 관심을 안 주기 때문에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작가님은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한, 나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 네. 이 생각만으로 하루를 보냈지 거의. 그죠? 네. 그렇게 자기를 괴롭힌 거예요. 그래놓고 겉으로 드러난 행동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네. 근데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좀 가만히 쉬어라 하는 그런 심리학자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쵸. 예. 그럼 그 사람의 입장에선 굉장히 그럼 본인은 성공적인데 근데 주관적 평가는 후회잖아요. 네. 후회와 자책이 그치. 되잖아. 예, 그쵸. 그러니까 이건 되게 주관적이야. 자기만 알아. 어떤 심리학자는 아무것도 안 하고 적극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면 잘 쉰 거지만 네, 네. 이건복 선생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그 하루가 지나고 나면 고통이고 심리적으로 불편감을 경험하는 네. 하나의 행동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안다, 자기를 수용한다, 이해한다는 건 내가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네, 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이 불편감을 계속 느꼈을 거거든, 사실은. 그렇죠. 사실 그때 네. 그 불편감을 계속 느껴지면 아무것도 안 하면서 편안해지는 아무것도 안 해서 불안해하는 그 두려움을 흠뻑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거든, 사실은. 맞아요. 근데 그 감정은 흠뻑 느끼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 계속 생각만 해. 그렇죠. 생각만 하니까 어떻게 해? 계속 자기를 잘못 살았다, 하루가 그냥 갔다, 네. 자책 모드. 그게 네. 자동적 반응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불편한 후회, 잘못 살았다는 자책감을 네. 또 쌓죠,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그런 행동만 관찰해도 괜찮다. 왜냐하면 그 행동 속에 마음이 보인다. 예를 들어 네. 제가 책에 썼잖아요. 뭐 엄마가 우리 집 밥상이 그렇게 넓은 게 아닌데 그 옛날에 이렇게 못 살았는데 반찬 뭐 좋아요 반찬? 저요? 무슨 반찬 제일 좋아요? 엄마 해주는 거? 저는 제육볶음 좋아합니다. 제육볶음, 그래요. 네. 이렇게 제육볶음, 네. 우리 남동생은 오징어볶음, 네. 고추튀김 뭐 이런 거 좋아했어요. 근데 저도 좋아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밥상이 뭐 조그맣어요. 그런데도 오징어볶음, 고추튀김이 있으면 엄마가 이제 그 상에 배열을 네. 이렇게 남동생 가까운 데로 굳이 바꿔. 네. 아직도 그런 집 많죠? 요즘 거의 없어졌을 거예요, 요즘에. 그래도. 그지? 네. 제발 없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요즘 이 얘기를 그, 네. 지난주에도 전문가 워크숍을 했거든요. 네. 우리 집 명절에 요번에 또 바꿨잖아요. 신기하죠? 요즘 먹고 살만 한데도. 그게 뭐예요? 그 어머니가 뭐 동생을 더 각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느낄 때는 어렸을 때 엄마 생각에 저는 외갓댁에 저기 맡겨져서 할머니 할아버지랑 잘 먹었어. 근데 남동생은 엄마가 회사 다니고 그래서 잘 못 챙겨 먹였다. 네.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가 뭘 맛있다 이러면 엄마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얘 앞으로 이거를 줬던 거예요. 그리고 한 살 차이에요. 저 연년생이거든요. 네. 아니 그러면 누가 애고 누가 뭐 저기 꽤나 큰 저기 그치. 어른 아니잖아요. 그치. 그런데도 부모 입장에선 얜 동생 저는 누나인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제가 저는 양보하고 얘를 보살펴야 되는 이미 보조 양육자가 돼 있어. 그렇게 해서 그 밀어주던 그 밥상의 습관을 보고 저는 꼬마 때부터 그 생각을 한 거죠. 어떻게? 관찰한 거야. 우리 엄마는 내 동생을 더 좋아한다. 남자라서 그런가? 그치. 네.
이렇게 혼자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한번, 엄마 나도 그거 좋아하는데, 나는 그렇게, 근데 탄 거 싫어해, 뭐 이렇게 하면은, 어우, 예민해가지고, 얘 이렇게 예민해. 이런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게 저한테 기억 강화가 된 거예요. 역시 우리 엄마 내 엄마 아니다. 아유, 나를 정말 싫어하는구나. 이렇게 속상했던 거죠. 저는 꼬마 네. 선미는. 그렇게 해서 저는 지금 제가 40대 후반인데도 벌써, 아유, 요 나이 얘기 괜히 했네. 저기, 명절에 가서 그 네. 반찬에 아무것도 아닌데 엄마는 상정리 하는 건데도 네. 혹시나 그렇게 또 배열을 하고 있나 할 때 저도 모르게 지금은 많이 소화됐지만 저도 네. 모르게 그 어렸을 때 우리 엄마는 동생을 더 예뻐해 하는 그 서운했던 그 작은 감정들이 체크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없어요? 예를 들어 지도 교수님이 누굴 더 예뻐하는 것 같아. 그러면 이제 거기서 끄덕끄덕 하고는 있지만 속으로 아 저 교수님은 저 친구의 말을 더 들어줘 이런 거 뭐 할 도 없어요 여러분은? 그치. 그런 거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그분의 말과 행동 속에서 그 관찰해서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음은 감정은 사실은 관찰이라는 돋보기로 여러분이 조금만 관심 주면 다 보인다. 연인들도 보세요. 사랑할 땐 톡이 금방 지어져. 그지 않아? 그쵸. 톡이 막 네. 늘 그것만 보는 것처럼 깜짝이야. 어머, 텔레파시 통했나 봐. 이러면서 막. 네. 근데 조금 3개월 지나면 어때요? 조금씩 느려지죠. 느려지고, 나 저기 네. 뭐 팀장님 불러서 뭐 어쩌고 이렇게 하잖아. 그 왜 그럴까? 그런 거죠. 이해 되셨어요? 아, 됐습니다. 이해가. 네. 이번 책이 이제 그 인간관계 에 대한 말씀을 많이 쓰셨잖아요. 그래서 네. 좀 그쪽에 대해서 좀 이제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 일단 많은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할 게 이것 같아요. 내가 평생 같이 가야 될 사람, 내 곁에 평생 둬야 될 사람, 이런 사람은 누구일까? 그렇죠. 네, 심리 전문가의 입장에서 어떤 분인가요? 그런 분은. 그러니까. 네. 내가 네. 평생 어떤 사람하고는 같이 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사귀어야 된다는 이 생각을 내려놔야 돼. 그런 사람 없어요. 그것도 하나 벌써 네. 고정관념을 갖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람은 나하고 평생 가야 된다. 그렇죠. 그러다가 그 중간에 안 가면 어떡할 거야? 네. 뭐 죽을 거야 우리가? 그렇지 않나? 그쵸. 아니 그럼 어렸을 때 평생 간다던 그 친구들 다 어디가 있어? 다 어딘가 살고 있겠죠? 그죠? 네. 그렇게 뭔가 이 사람하고 나는 평생 친구야. 그건 내 바램이라는 거지. 내 바램이고 네. 지금 우리는 사실 되게 잘 통한다는 걸로 알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네. 이런 사람하고는 좋은 사람이니까 끝까지 가야지 그런 마음이 생긴 당신의 그 마음을 봐야 돼요. 거기에 뭐가 있냐면 그걸 물어보면 되겠다. 작가님은 어떤 사람하고 평생 가고 싶은데요? 저요? 평생 이런 사람하고는 인간관계 하고 싶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일단 나를 좋아해주고, 뭐, 날 도와주고, 날 이해해주고, 또 뭐 맛있는 거 사주고. 그래. 네, 뭐, 술도 사주고. 그래. 언제든지 부르면 와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그치? 네. 그게 얘기해보면서도 이런 사람이 누구 떠올라요? 네? 있어요? 아니 뭐 딱히 떠오르는 사람 없는데 그러니까 네. 그쵸? 네. 우리가 원하는 건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나를 수용할 사람을 원한다는 거야. 아무리 성인이 돼도 물어보면 여러분도 그럴걸요 지금? 아 그렇구나. 작가님의 이 말을 벗어난 사람 별로 없을 거야. 그죠? 그러면 누군가 나한테 이걸 기대하면 어떨 것 같아? 작가님이 네. 나한테 이런 걸 이제 누가 나한테 야 이렇게 나한테도 그러면 해줘 이러면 어떨 네.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부르면 가고 술 사주고 밥 사주고 좋아해주고 힘들면 들어주고 어떻게 할 거야? 네? 그런 사람 어떻게 할 거야? 그렇게 해달라면 그럼 이제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 뭐야 왜 달라져? 아 이게 진짜 불가능하구나 이게. 이렇게 우리는 봐봐. 불가능한 걸 타인한테 원하고 나는 어떻게 하고 싶어? 그렇게까지는 하면 피곤하다. 그쵸. 내가 존중받지 못한다. 네. 이렇게 느껴.
지금 뭐가 깨달아졌죠? 이게 그러니까 애초에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없겠네요. 없어. 그냥 가까운 사람을 있는 거죠, 그냥 이런 거 하고 그냥. 그냥 어떻게든 네. 그럭저럭 관계가 꾸준히 이어가는 관계는 약간 뭐라 그럴까? 줄타기 하는데 어떻게든 평행선으로 잘 가는 것 같아요. 네. 아, 가끔 좀 안 들어줘서 서운한데 그래도 손절까지 안 하고 싶은 관계들 그쵸. 있죠. 네. 그런 관계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무조건적 나를 수용해줄 관계를 원한다. 그러면 내 안에 아직도 관계에서 네. 다 해소되지 않은 그런 소망들이 우리 있어. 근데 그 소망을 들어줄 대상을 찾고 있지만 번번이 그 대상을 뭔가 이상적으로 찾고 있다면 계속 관계에서 실패할 겁니다. 저처럼. 저도 그랬거든요. 이상화 시켜놨어. 그런 대상이라고. 근데 그 대상이 그렇게 안 해주면 힘들잖아. 그 대상도 힘들죠. 실망하고 그러면 실망하고 그 사람이 또 그럼 봐봐 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해줬어 그럼 그 사람도 나한테 내가 그렇게 해주길 바랬을 거잖아요. 그쵸. 근데 나는 날로 먹고 안 해줬네? 그거 떠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한테 아무 인사 없이 가는 사람도 그런 사람들이에요. 있어도 떠나가게 되고 그렇게 내가 안 해주면 네. 내가 관리 그렇게 네. 못하면 떠나고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 가면 단짝 됐다가 갑자기 확 멀어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관계에서 어떤 이상적인 틀을 만들지 마세요. 이 사람은 평생 나한테 갈 거다. 뭐 맹세도 말어. 약속도 맹세도 다 깨지려고 하는 거야. 네. 그래서 이런 거죠. 그냥 자연처럼. 네. 우리 지금 여름에서 가을로 이제 선선히 오늘 바람이 불었어요. 네. 이런 거예요, 관계도. 여름이 간다고 슬퍼하지 않고 또 가을이 오는 설렘, 또 여름이 가는 아쉬움도 있을 수 있고 자연스럽게 맞는 거죠,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작가님이 이제 가정법원에서 가사전문위원으로 활동하시면서 네. 좀 느끼신 것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왜냐면 네. 그 가사 이제 법원에 제가 가정법원에 가사 자문위원 이제 부부가 이혼하고 싶은데 법적으로 이혼이 협의 이혼이 잘 안 됐을 때 재판 이혼으로 가거든요. 네. 그랬을 때 이제 그 법원에서 부부 상담을 심리 상담 전문가 이렇게 위촉된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요. 왜냐하면 양육권이나 어떻게 할지에 판사님의 다양한 그런 것들을 고려할 때.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 또 임상 이 사람들의 그런 그 심리 평가도 하고 또 심리 상담 전문가의 그 심리 상담 평가도 하고 그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하는데 네. 그 부부들을 제가 이제 법적으로 이혼이 안 돼서 오신 부부들을 1대1로도 만나고 네. 부부로도 만나요. 또는 부부 집단으로도 이렇게 만나 보면 그분들이 처음엔 엄청 사랑해서 만난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결혼했겠죠.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은 법적으로 증거 제시를 할 만한 어떻게 하면 나한테 유리한가를 아주 곤두서서 네. 심리 상담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예민하게 받는 자리에 계신 거죠. 자,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네. 어떤 관계든 제가 말하는 건 이혼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네. 헤어져야 될 사람은 얼른 헤어지는 게 서로에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나고 헤어지는 거에 대해서 네. 너무 편견을, 고정관념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가장 나한테 좋은 관계, 제가 심리상담 오래 해보니까 좋은 관계는 그때그때 네. 그때 나의 감정, 내 감정을 내가 느껴줬을 때 심리적으로 내가 편안하게 내 정서에 내 정서를 그대로 얘기할 수 있는 존재인가? 그런 관계가 꾸준히 오래 가는 거예요. 그런 관계도 꾸준히 오래 가다가 또 다른 관계로 변색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무엇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냥 관계가 생기면 하고 떨어지면 또 네. 생기겠지 하고. 아, 그러면은 그 이제 정말 없어서는 못 살 것 같았던 이제 그런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정말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부모 자식 간 다음으로 굉장히 이제 끈끈하고 그치. 가까운 관계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런 엄청난 신뢰 관계지. 네.
그럼 관계가 틀어지는 이유는 어디서 비롯되는 건가요? 이게? 그런 관계가 틀어지는 이유는 네. 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각자의 저마다 통합되지 못한 감정적 상처를 우린 갖고 있는 하나의 유기체예요. 그래서 그 상대방한테 네. 그러니까 결혼까지 할 정도면 사실 신뢰가 엄청 그쵸. 높은 거죠. 엄청 높은 거죠. 요즘 막 우리가 결혼할 때 저마다 셈을 얼마나 많이 해요. 네, 그렇죠. 네. 그런데도 결혼을 하겠다 한 거는 심리적으로 그 상대방한테 기대하는 것들이 꽤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정서적으로 많이 주거니 받거니 했다고 느끼는 관계하고 우리가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때요? 많이 정서 개방, 정서를 많이 주고받은 관계죠. 그런 관계에서 우리는 더 기대하는 게 생겨요. 아. 그렇죠. 제가 말했죠. 엄청난 신뢰 관계라고. 네네. 결혼까지 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거 다 참고 내가 당신하고 결혼했는데 아니 뭐 부모님들 부부싸움 할 때 얘기 들어보세요. 다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네. 그죠? 네. 그런데 무슨 얘기예요? 내가 이런 것도 감수하고 이런 것도 참고 그쵸, 내가 예. 이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결혼해서 팥불이 되기까지 이렇게 약정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존중 지금 현재 살아보니 자꾸 내 감정적 상처가 건드려질 때가 언제예요? 존중받지 못하다고 느낄 때 그쵸. 경제적 어려움으로 나를 구해준다고 못 느낄 때 함께하지 못한다고 느낄 때 이럴 때 우리가 마찰이 자꾸 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전에 엄청 존재론적으로 정서 개방을 한 거예요. 그건 뭐예요? 정서적으로 많이 받아줄 거다. 무조건적으로 날 받아줄 거다는 기대가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게 어떻게 결혼 생활을 해보니까 아닌 거지. 일상에서 행동으로 관찰이란 돋보기로 행동으로 봐보니까 어때? 아, 저 사람 그냥 나랑 결혼하려고 이렇게 했나 봐. 어머 나 이럴 때 존중해 주지 않네. 어머 폭언 폭행 뭐 내가 경제적 이거 어떻게 해? 이런 것들 삶의 다양한 문제를 같이 해결하는 방식에서 존중받지 못하다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럴 때 관계가 틀어져요. 여러분의 그 감정적 상처가 눌려질 때 그쵸. 무시당한다? 존중받지 못한다? 그죠? 네. 그럼 이제 그 평생 이제 곁에 둬야 하는 사람은 이제 없고 이제 곁에 둬야 된다라는 생각 그런 네. 틀을 안 가지면 네. 곁에 있을 사람은 있거든요. 아, 그 자연스럽게. 응, 자연스럽게 있을 거야. 우리가 곁에 둬야만 한다는 이런 집착을 갖고 있으면 상대방이 부담 느낀다 이거죠. 왜냐면 요즘 연인 상담 많이 해요. 가스라이팅이냐 아니냐. 네. 나보고 그걸 판단해 달래 심리 상담 전문가가. 아, 내가 지금 연인한테 가스라이팅한 거 있는지 아닌지를. 그렇지. 남녀를 떠나서 오시거든요. 네. 제가 이런 연애 하는데요. 엄청 좋아하는데요. 선생님 저 이거 지금 제가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뭐냐면 처음에는 정서적으로 굉장히 어떻게 된 거예요? 의지? 의존? 그렇지. 정도? 의지, 의존. 네. 뭐 공생, 심리적 네. 공생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굉장히 융합된 거예요. 나는 이거 되게 불안해하는데 뭐 내 친구는 내 이성은 이것에 대해서 든든해 그쵸. 라고 믿고 융합한 거예요. 그쵸. 근데 같이 사귀어보니까 남자친구도 엄청 예를 들어 이성도 엄청 불안해. 네, 몰랐어 사실은. 몰랐어. 얘도 불안 덩어리인지 몰랐어. 근데 같이 우리가 가족도 그렇잖아요. 같이 면밀히 생활하기 때문에 관찰이란 돋보기가 더 크게 보이는 거거든요. 현미경 수준으로 보이는 거야 가족은.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연인이 되면 그렇게 현미경 수준으로 들여다봐지니까 어때요? 아, 내가 불안하니까 이 친구가 안전하다고 느끼고 얘가 내 불안을 다 제거해 줄 것이라는 네. 비합리적 기대를 한다는 거지 우리가 사실은. 그럼 하루빨리 뭔가 손절을 해야 된다 이런 인간 유형도 있나요? 그러니까 네. 존중받지 못하다는 당신의 느낌이 정답이거든요. 아, 내 감정이 정답이다. 네. 당신이 뭐 아무리 감정적으로 히스테리하다 남이 봤을 때 넌 성격장애야 네. 이런 소리를 들었다 하더라도 당신의 그 감정을 존중하세요. 당신이 주관적으로 느끼고 있는 무시받아서 속상한 그 느낌 네. 그 감정을 당신이 제일 먼저 존중해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불가피하게 아, 저 관계에서 나는 상처를 자꾸 받는 것 같아. 그럼 당신을 보호하세요. 당신을 자신이 구하세요. 누가 구해줄 수가 없어요. 왜? 똑같이 느끼지 않아요. 세 사람이 만나고 있어도 세 사람이 상호간에 갖는 감정이 달라요. 왜? 쌓여있는 누적된 감정적 상처가 다르고요. 세상을 바라보는 믿음 체계가 달라요. 생각의 체계가 달라서 그쵸. 똑같지가 않아. 그래서 내가 주관적으로 나는 지금 서운해. 그럼 서운하면 저 상대방한테 막 사과를 들어야 될 것 같아. 네. 그게 1번이 아니에요. 사과 들어도 찜찜하고 울고 집에 와서 막 속상한 거 왜 그래? 자,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다라고 느꼈을 때 순간 놀라고 무시, 그동안 무시감으로 점철되어 있던 내 안의 감정은 몸으로 올라와요. 갑자기 가슴이 콩콩콩 조이기도 하고 이렇게 자극으로 올라오거든요. 그 내 안에 내면, 그걸 내면 아이, 뭐, 감정적 상처들, 통합되지 않은 감정, 뭐, 다양한 다중인격, 다양하게 표현하는데, 아무튼. 그것들을 내가 만나주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네. 그럼 조금 이제 어려운 질문을 좀 드려보면은, 이 사람이 좋은 사람 같아. 사실 멀어져야 되는 유형 뭐 이런 것도 있나요? 혹시? 어떤 사람이 그런가? 약간 내가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내가 어떤 사람 만났는데 이 사람이 보면 나한테 도움이 돼. 근데 뭔가 어디 감정적으로 뭔가 좀 아닌 것 같고 만나고 나면 뭔가 내 자존감이 떨어져 있거나 기분이 나쁘거나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약간 어떻게 나를 위해서 뭔가 얘기를 해주고 막 조언도 막 해주는데 꼭 만나고 나면 뭔가 좀 찜찜한 감정이 있는 뭐 이런 유형이랄까? 그러면 저기 구체적으로 얘기 더 안 해주셔도 되는데 그래도 하실 수 있다면 최근에 작가님께서 그런 경험한 예를 들어 만나면 나한테 어떤 면에서 이로운데 돌아올 때 내가 여기 경험하는 감정이 뭔지 한번. 저는 사실 없어가지고 그런 적 없어요? 네, 저는 아니 근데 그런 예를 들어 이렇게 보면 나한테 이제 저 사람을 만나면 내가 사회적으로 조금 인맥도 넓고 성공할 것 같고 뭐 도움을 줄 것 같아 예를 들어 근데 만나면 저 사람은 자기 자랑만 하는 것 같고 나를 존중해 주지 않는 느낌이야 그래서 돌아올 때 내가 더 무능해진 것 같고 뭔가 열등감을 느껴 뭐 이런 적 있을까요? 그런 관계 저는 다른 사람도 별로 기대가 안 해가지고 바로 손절합니다 그냥 저는 아니, 손절해서 봐요 그냥 그러니까 지금 작가님도 말씀했잖아요. 사람에 대한 기대를 안 하면 손절도 되게 빠르거든요. 그게 손절의 기준이 내가 되는 거야. 내 안에 감정이 되는 거야. 그것도 손절했다고 나를 나쁜 놈이라고 안 하는 거야. 왜? 너무나 자연스러우니까. 나를 존중하지 않는데 굳이? 이렇게 되는 거지. 내가 비인간적으로 저 사람을 무시하고 내가 손절 쳤네. 이렇게 나를 자아 비판하지 않는다는 그쵸. 거예요. 네. 그죠? 네. 그래서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도 되게 주관적이다. 여러분 보세요. 사회적으로 되게 좋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믿었던 사람들 중에 뒤통수 맞은 사람 많죠? 많죠. 그래서 더 뒤통수죠, 사실은. 그래서 좋은 사람의 기준이 과연 객관적일 수 있을까? 왜냐면 아무리 나쁜 사람도 또 나한테 잘해주면 나한테는 좋은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잖아. 네. 또 아무리 좋은 사람도 나한테는 계속 자기만 뭔가 이렇게 잘난 채 우상화하고 나는 평가절하, 내 존재는 뭔가 이렇게 미진하고 부족한 사람으로 여기면 저는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분은 사회적으로 되게 뭐 인지도가 있고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고 이래도 내가 그 사람하고 1대1로 마주했는데 뭐 이렇게 나쁜 말을 한 건 아닌데 이렇게 깎아내린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해서 뭐 먹고 살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도와주려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조금 뭐 이렇게 영업력을 길러라 이런 그쵸? 얘기로 당신은 너무 학자 심리학자로 있으면 안 된다 마케팅 해야 된다 영업력 해야 된다
뭔가 이렇게 상업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준 건데 그 순간 그러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런 게 있지만 그 순간 제가 경험하는 게 뭔가 저의 전문성이나 내 존재에 대해서 도움받는 게 아니라 존중받지 못하다는 그 정서 경험을 하는 순간이 있어요. 네, 네. 그죠? 알 것 같아요. 그거. 뭔지 확실히, 알죠? 네, 확실히 알죠. 그거는 네. 나의 오래된 감정적 상처도 같이 건드려진 거지만 또 그 순간에 그 사람의 어조, 태도, 눈빛, 행동, 또 말투 이런 것에서 저한테 분명히 전해지는 상호작용의 한 부분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류된다.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다 교류되는 거지 전달되지 않은 건 없거든요. 그래서 그 당신이 그렇게 느꼈다면 네. 당신을 더 만나는 시간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자신에게 대한 그런 존중감을 가져라. 네. 그래서 겉으로 아무리 좋은 사람이어도 내가 불편하다면 내 불편감을 들여다보는 게 1순위다. 그리고 그 좋은 사람이 나한테 나쁘다 이런 문제가 전혀 아니라는 거야. 그 사람하고는 별개로 내 안에 내 감정에 뭔가 해소할 거리들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내 안에 불편한 네. 뭐가 있다. 네. 내 안에 상처를 들여다볼 시간이다. 이렇게 하면 되고 네. 남들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어도 내가 주관적으로 불편할 수 있다는 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의 사례를 좀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제 제가 이제 그분의 입장에서 약간 조금 이제 생각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래요. 그분의 입장에서는 야. 뭐 작가님의 실력이 너무나 탁월한데 자기가 보기에 그 정도 돈벌이를 못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를 좀 더 알려서 좀 뭐 영업을 하든 뭐 나를 뭐 마케팅을 하든 해서 빨리 너 열심히 더 벌고 또 더 잘 살아라 이런 약간 이제 그래. 심리가 깔려서 말씀을 하신 건데 작가님은 뭐 그게 뭐 억눌렸던 뭐 상처든 감정이든 그 여러 가지 상황적인 게 맞물리면서 이 사람이 나를 존중하지 않고 이렇게 이제 바라본 느낌 받았다는 거잖아요. 일종의 그분이 네. 그래서 해주는 거에 이게 내 말의 내용은 그랬는데 네. 그때 어조나 태도나 이런 데서 비언어적인 요소들이 비언어적인 그런 거 그게 저한테 그대로 전달되면 네. 저도 맞아요. 저 돈 벌고 싶어요. 네. 전 공부만 드립다 했어요. 좀 가르쳐 주세요. 이랬을 네. 거예요. 네. 진짜 도와주는 네. 마음이 느껴졌다면. 아. 근데 거기에 밑에 거봐, 너는 못했는데 난 이렇게 잘했잖아. 그래서 난 성공했잖아. 성공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약간 그런 것들에 네. 비언어적으로 요소들이. 그런 것들이 전달되니까 제가 어떻게 했어요? 제 개방을 딱 이렇게 멈추게 되더라고요. 네. 더 도와달라고 이제 뭐 이렇게 알려달라고 말하기보단 그렇게 이제 평가받는 느낌이 들었다 그럴까요? 그리고 선생님 말씀대로 제 안에 이런 마음도 올라왔을 수 있죠. 네. 그 뭔가 네. 열등감. 그래 나는 돈을 이래서 못 벌었나 봐. 그리고 나는 부자가 되고 싶은 내 마음을 눌러놨다가 네. 그게 올라올까 봐 겁나서 그럴 수 있겠죠. 그분 덕분에 네. 그래 나도 그렇게 잘 벌고 싶었구나 풍요롭고 네. 싶구나 이런 감정을 들여다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작가님의 그 질문이 맞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그분은 저한테 또 좋은 사람이었어요. 왜? 내가 돈에 대해서 뭔가 이중적인 마음이 있었던 거야. 그렇죠. 네. 되게 막 잘 벌고 싶고 풍요롭고 싶으면서 네. 그거를 막 이렇게 겉으로 대놓고 그쵸. 이렇게 하면 네. 없어 보이고 네. 뭐 학자답지 네. 않고 네. 모양반인 줄 아는 네. 그런 공정관념이 그분 덕분에 내가 깨졌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좋은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통합하는 감정까지 가려면 네. 그렇죠. 이건 이제 통합적 사고인 거잖아요. 네. 네. 감정도 통합하고 통합적으로 그걸 바라봐 주는 거잖아요. 네. 그러고 나면 그분하고의 관계 뭐 불편하고 이런 게 없는데 이제 2단계를 가려면 처음부터 사실은 무시받아서 서운할 것 같은 두려움 또 돈 많은 사람에 대한 내가 가졌던 그 부정적 생각 그런 것들 선입견들을 내가 고스란히 인정하고 들여다보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지.
아니 뭐 되게 많은 걸 들었는데 되게 여전히 잘 모르겠다 이런 느낌이 있네요. 그래서 네. 어떤 틀로 고정화시키려면 관계나 감정은 어려운 거다. 그러면 성격병리에 있는 그 성격장애 사람들을 다 나열해야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 자신도 해당되는 상황이 꽤 많을 텐데 우리가 그거 분별하느라고 끝이 없어요. 맞아요. 그리고 나도 해당되는 데가 꽤 많아. 그렇죠. 우리가. 우리가 이제 그 관계를 이제 사람들과 맺을 때 가장 어떻게 보면 좀 안 좋다고 할까? 그 관계를 또 악화시키는 감정 중에 하나가 서운함인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 상대방이 내가 가장 친하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가깝다서 그 사람이 날 서운하게 했어. 이럴 때는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날 서운하게 했어. 그러면 나도 그 사람한테 기대가 있었다는 거네요? 그렇죠. 어떤 기대가 있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있겠죠. 뭐 날 도와줬으면 하는 마음도 있을 수 있고 뭐 내가 뭐 하는 말 들어줬으면 하는 마음도 있을 거고 내가 어떤 생각한 게 있는데 그거를 이제 그대로 해줄 거라는 그런 게 있었겠죠. 그런 생각. 네. 뭐뭐 해야 된다는 그 생각으로 우리는 상대방을 고정화시켜서 바라보는 기대를 갖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친하니까 너는 내 말을 들어줬어야 그쵸. 돼. 이렇게 친하니까 돈 빌려줬어야 돼. 이렇게 친하니까 나의 성공을 기뻐해야만 한다는 굉장히 뭔가 슈드, 머스트 네. 같은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건 그냥 그렇게 해줄 수 있겠니? 라는 권유 정도여야 되는데 우리는 뭐뭐 해야만 해. 아... 근데 그 경우는 좀 옳은 건가요? 선생님한테 묻고 싶어요. 우리가 자기 자신 아니고 타인한테 너는 나를 도와야만 해. 너는 나를 내 말을 무조건 들어줘야만 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없죠, 그런 거. 그런 게 다 통제 아닙니까? 뭐뭐 해야만 한다는 그 상대방에 대한 기대 때문에 서운함이 생긴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엄청 정당화된 기대라고 생각하는 거야. 넌 나하고 친하니까 이 정도는 들어줘야만 해줘야지. 해. 당연히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 당연히 뭐뭐 그게 뭐뭐 해야만 되는 거잖아요. 그게 그렇게 굳건히 묻어버린 생각이잖아요. 이렇게 친한데 그거 정도 못해줘? 이렇게. 네. 그건 뭐예요? 상대방을 내 생각대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죠. 그런 기대. 네. 그러면 상대방이 예를 들어 작가님한테 야 이렇게 친한데 너 내가 나오라면 나와야지 이러면 어쩔 것 같아요? 저희 이렇게 촬영하고 있는데. 네. 그럼 뭐 불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겠죠. 네. 근데 그 친구 너무 힘들대. 지금 빨리 나와달래. 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할 수 없죠. 할 수 없죠. 네, 나갈 수 없죠. 상대방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갑자기 나올 수 없는 상황. 그렇죠. 아. 그 친구가 갑자기 말 못 해줄 상황, 돈 못 줄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나만 생각하는 거구나. 네. 예. 네. 거기서 서운함이 생기네. 네. 그러네. 이해가 됐을까요? 네. 그래서 결국 내 문제네, 그거. 그러니까. 그래서 네. 나를 치유하면 내 네. 세상이 치유된다. 네, 여기에 네. 나를 치유하면.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믿음 체계, 내가 갖고 네. 있는 뭔가 기대, 내가 관계 속에서 뭐뭐 해야 된다는 어떤 고정관념들이 나한테 돌아온다. 아픔으로. 서운함으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아유 저 선생님 말을 왜 이렇게 아리수동 저리수동해. 딱 정해주지. 네. 이해가 되셨을까요? 이해됐습니다. 네. 아우 기쁘네요. 그래서 네. 약간 심리상담은요 이렇게 존재 대 존재가 깊이 대화해야 그 사람이 진짜 이해될 때까지 해요. 그냥 설득시키고 정신승리하는 게 아니라요. 네. 그 존재가 그 존재의 입장에서 다양한 예시로 이해될 때까지 정말 존재론적 대화를 깊이 하는 거예요. 다양한 예시로 어떻게? 이 사람의 현재 일어나는 관계 속의 모든 일로. 네. 그러니까 언젠간 이해가 되겠죠. 작가님하고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저도 약간 이제 뭐 그 뭐랄까 좀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심리상담 그런 거 왜 받아? 약간 이런 생각, 그런 거 좀 약한 사람 받는 거야.
그렇게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래, 그래서, 다들 해. 네, 그래서 이제 있었는데 작가님과 이제 좀 이렇게 좀 한 시간 넘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 신을 왜 받는지를 알겠어요. 아, 그래? 네. 얘기 좀, 소감 좀 얘기해 주세요. 어떤지. 그러니까 이게 진짜 그 아까 존재 대 존재라는 말씀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지식으로서 뭐 이거 이럴 때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렇게 한다라는 게 굉장히 그 단편적이고 굉장히 그 실질적인 상황에서는 도움이 안 되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렇게 그 개인의 경험적인 경험과 그렇지. 뭐 상황적 이런 것들이 적용돼서 그걸 뭐 작가님 답을 알려주신다기보다는 스스로 이제 되짚어 보게 생각하게끔 만들고 그 사람과 보니까 예, 느껴지죠. 그렇죠. 그다음에 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상대방에 대한 이해. 그렇지. 이런 것들이 이제 좀 폭이 넓어지면서 그렇죠. 관계를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닌가.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겁니다. 네. 그래서 기업이나 이제 뭐 다양한 전문직 분들이 요즘 뭐 심리 상담 많이 의료 센터엔 비싸잖아요. 네. 그런데도 꽤 많이 이용하십니다. 그 이 책을 보시거나 아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전부 다 이제 좀 관계에 대한 고민이 있으셨기 때문에 아마 보시지 않을까 싶은데 관계를 힘들어하는 사람들 네. 보통 어떤 사람들이 좀 힘들어하고 네. 좀 이분들께는 좀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관계를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네. 있으시잖아요. 그 힘들다는 그 당신의 그 부정적 감정에 대해서 그대로 힘들어하는 그 감정을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부터 시작이에요. 괜찮아요. 제가 그걸 그대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 느껴진다고 후회하지 마세요. 번번이 관계에 실패하고 좌절되고 혼자 외로워졌다고 당신의 그것을 후회하지 마세요. 그 경험을. 당신의 모든 감정이 다 괜찮아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당신은 지금 단지 그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그저 당신의 그 관계 속에서의 불안함을 왜 그런지 분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분석하려는 마음이 올라오는 것도 사실은 괜찮아요. 그런 그 감정에 그저 머물러서 내가 지금 어떤 관계를 소망하고 있나 내가 상대방한테 무엇을 기대하고 있나 그것을 들여다보는 시간으로 가지면 돼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편하게 느끼는 관계가 자연적으로 생기게 돼요. 그건 왜 그런 줄 알았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맨날 심리학 서적에 나오는 자기 자신을 수용하고 사랑하는 방식이거든요. 자신이 올라오는 부정적 생각, 감정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뭐냐? 난 관계가 잘 안 돼. 관계 힘들어. 힘들다는 자신을 그대로 수용했잖아요. 그러면 그 수용해주는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솜사탕처럼 퍼져요. 따뜻하게. 그러면서 자기 수용이 자기 사랑으로 확장되면 그 사람은 저절로 온 몸과 마음에서 그게 퍼지고 상대방한테 전해져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누가 부정적인 사람은 이렇게 표정만 봐도 보이듯이 여러분이 자기를 수용했다는 것도 표정만 보도 점점점 드러납니다. 그래서 안심하세요. 관계에 자꾸 실패하고 좌절하는 건 여러분이 더 편한 관계가 되기 위한 디딤돌이에요. 왜냐하면 작가님도 저도 지금 다양한 관계 실패 얘기를 했었잖아요. 뭐 손절 친다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데 네. 이거가 우리가 지금 방송이고 지난 얘기고 이제는 아프지 않으니까 웃으면서 얘기했지 우리도 그땐 저도 그땐 되게 많이 울었어요. 저를 못난이라고 탓했고 근데 그 눈물 덕분에 이제는 그런 유의 사람이 다가올 때 과감하게 제가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올 수 있어요. 그냥 나쁜 사람이다 소리 들어도 상관없거든요. 이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네, 구독자분들한테 그래서 이어서 이 얘기 드리고 싶어요. 네. 있는 그대로 당신 자체가 사랑입니다. 제가 책에도 썼지만 이렇게 말하기까지 저도 참 많은 시간을 마음의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사랑받고 싶어서 여러분의 것을 다 내어주고도 사랑받지 못해서 가슴 아팠던 그런 날들도 많았을 겁니다. 사랑을 주고 싶지만 줄 수 없어서 자신을 미워했던 나날들도 많았겠죠. 근데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은 깨달았을 겁니다. 당신 자신이 사랑이라는 것을.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왜 불편한 관계는 반복될까의 저자 금선미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을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